또 한 사람이 오고 있어! 던져!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FIB 건물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쯤에 있어요. 도시의 중앙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FIB라고 써져있는 이 빌딩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도 IA 건물이 있는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뭐 간판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게 IA인지 FIB인지 모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거의 제일 높아요. 물론 가장 높은 것은 메이지뱅크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건물 입구 쪽에 FIB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오시면은 앞에 보안 요원이 있고, 그리고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물 주위를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건물 주변이 은근히 넓습니다. 여기다가 뭐 트럭도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분수가 있거든요. 독수리가 지구를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입니다. 오케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쪽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땅들은 전부 다 FIB 거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마주보고 있는 건물 IAA, 이 건물이랑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곳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죠. 서로 사이가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물 외부는 다 봤으니까 그렇다면 건물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독수리 조각상이 있는 곳. 그렇지. 여기쯤에서 올라가. 올라가. 그리고 올라가. 이쪽으로 올라와 줍니다.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계속. 이게 방향을 잘 정해야 돼요. 근데 방향 정하기가 진짜 힘들어. 일단 올라가. 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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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 끝도 없이 쭉쭉쭉쭉쭉쭉. 좋았어.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 됐다. 됐다. 와, 여러분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렇다면 FIB 건물 내부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것은 스토리 모드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실 때 한 번쯤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불이 난 시점이에요. 여기는 나가는 길인데 아마 막혀있을 거거든요. 어이, 뚫려있네. 그래, 여기가 어디지? 어쨌거나 RPG 쏴봐. 빵야, 그렇다면은 앞에 있는 유리창이 깨지죠. 아, 들어갈 순 없구나. 빵야, 여기 있는 유리창들은 깰 수가 없고요, 정해진 길을 따라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나가는 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문 안 열려. 엘리베이터 당연히 못하고. 오, 열리네. 작동. 아, 여러분들, 화재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작동은 되지 않아요. 여기가 너무 어두워서 잠깐만 불 좀 지필게요. 뭐 어차피 불 났잖아. 내가 불른 게 아니라 원래 불이 나 있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사무실이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도 잠겨져 있고. 와, 이게 조명 때문에 진짜 분위기가 무섭습니다. 위에는 환풍기도 있고, 여기는 의자도 있고, 여기서 업무 처리라는 거구만. 여기가 47층입니다 와, 진짜 높네. 언제 내려가지? 옥상 한번 가볼까요? 52층 여기다. 여기 52층쯤에 문이 열리거든요. 다른데 안 가고 여기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불이 번지지 않은 것 같아요. FIB 직원들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 여기 다 있어.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은, 와, 뭐야 이게. 여러분들, 완전 던전이죠.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전부 다 불탔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서 뭐 귀신이라도 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동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랜덤으로 제 동료들을 소환해 볼게요. 좋았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동료야. 여러분들, 이곳은 사무실이었던 것. 그렇죠? 길이 막혔거든요? 어떻게 가야 되지?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뛰어! 그렇지! 와, 밖에 경치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군요.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지! 난 왼쪽으로 가겠어.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와, 여기서 술래잡기 하면 진짜 재밌겠는데? 여러분들, 대충 보고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 여기 아마도? 여기 또 어디지? 50층! 더 이상 리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불타가지고 형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나가는 길도 모르겠고. 오, 여기 엘리베이터! 뛰어내려! 어하! 내가 뭐지? 이 세계에 온 건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여기 이 세계인가? Oh, no. 다시 뛰어내려. 나이스.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뛰어내려. 아, 네. 이 세계. 나는 과연? Oh, it's you. 여긴 어디지?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How have you been? 지금 대충 차원에 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나 이제 현실 세계로 갈 거야. 나이스! 여러분들, 꿈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술래잡기 하러 가야겠다. 이제부터 술래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세요. 가자, 올라가자. 그렇지, 가자. 이쪽으로 올라와. 올라와.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빨리 오십시오. 이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따라오세요. 쭉쭉쭉쭉 계속 오는 곳이다. 완성, 다 왔어. 이 사람 누구야?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 내부에서 술래잡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 10명 정도가 있거든요. 술래 두 분을 뽑아서 다른 사람들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망가고. 자, 술래는 옵티머스님과 레드님. 다른 분들은 공격 불가. 다들 숨으세요. 오, 여기 앉으네. 여기 아무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시작. 저희를 다 잡아주세요. 참고로 술래 분들은 맵을 끕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안 오고 있어요.
근데 너무 여기만 있으면 심심한데? 제가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 오잖아, 그치? 아무도 없는 거 확인했어. 어차피 지금 여기 10명 중에서 2명 정도만 술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인원들을 잡기가 아우 깜짝이야. 우리 팀이구나.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좋아 좋아. One eternity.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술래분들이 계단을 타고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올라오는 건가? 여기는 클라님 숨어있는데 아마도 발견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 죽었다 클라님 검거. 여러분들 근데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룰을 바꿔볼게요. 도망자들은 근접무기 어때요? 레드님이랑 옵티머스님이죠? 내가 잡으러 간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직접 잡으러 가는 게 빠르겠습니다. 어디지? 저도 지금 길을 잃었어요. 여기 어디야? 야 안돼. 오 살았어. 오 차원의 문이다. 차원의 문. 차원의 문. 라이하이 나는 술래분들이 제한 시간 동안 도망자들을 전부 못 잡았기 때문에 도망자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아, 알겠어 알겠어. 운전석 타면 되지. 자 운전석에 탑니다. 그 다음에 날 이제 어떻게 하는 건데? 열고 던져. 아하 이게 뭐야. 잠깐만 꼈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된 거 맞죠? 아 잠깐만 됐다. 와 대박. 여러분들 여기는 제가 못 봤던 장소예요. 아 이런 데가 있구만. 그래 그래. 아하 이곳의 경치는 상당히 좋은 곳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사무실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이스!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어? 문자 뜯었다. 여긴 어디지? 여기는 컴퓨터실인가요? 아하 이런 게 있구만. 알았어 알았어. 아이 클라니. 와 이 방법 어떻게 알았지? 또 한 사람이 오고 있어! 던져! 그렇지! 여러분들 제가 직접 이 세계로 전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겠구만. 그렇지? 이 세계로 던져가! 그래! 나이스! 뺏어! 뛰어내려! 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옥상층에서 주먹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싸움 실력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패시브 모드를 켜고서 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오케이. 자 뚝배기 뚝배기. 네 방금 씹덕이 아주 강력한 한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뒤쪽에 저 사람 누구지? 누구야? 옵티머스님 죽으셨고 레드님 죽었죠? 잠깐만 과연 최후의 승자가 될 사람은 누구지? 빠빠 우와 클라님 연속 2킬 이것을 바로 더블킬이라고 하는데 잠깐만 3킬 트리플킬 와 쿼드라킬 펜타킬 와 클라님 펜타킬? 어떻게 된 길이야 이게 뭐야. 아하 클라님 죽었어요. 그리고 뭐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남으신 거는 쏘쏘리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IB 건물에 대해서 조갑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FIB 건물 같은 경우는요 한 번쯤 놀러 오시면은 진짜 재밌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